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2월 15일이고요. 2월의 딱 중간에 와 있는 아침입니다. 2월은 좀 짧아서 2월이 다 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코인360 페이지로 분위기부터 확인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비슷한 장세 연출이 됩니다. 참 지루한 시장 움직임 연출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리플과 라이트코인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상승폭도 크지 않고 하락폭도 크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흐름들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비트코인 지난 주말에 급상승을 한번 해준 이후로 그 후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8위의 트론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한 주인 것 같아요. 1위, 2위 하락하고 있고요. 리플과 라이트코인은 상승하는 등 오늘 상위권 암호화폐 속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0.03%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1위로 밀려난 비트코인 SV도 2% 내리고 있습니다. 20위까지 좀 범위를 확장시켜 봤을 때요.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19위의 넴입니다. 넴은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가치 1203억 달러에서 형성됐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8%인 가운데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GB.com이 거래량 1위로 올라와 있고요. 바이낸스가 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38위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보고된 거래량 수준으로는 1위인데요. 네. 조정 거래량에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빗썸 회사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소폭 상승합니다. 399만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소폭 오르고 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토렌트는 4.59% 내림세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모두 업비트에서는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흔하지 않은 그런 거래량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라는 뉴스 BTC의 기사인데요. 그 거래량 증가폭이 살짝 있었어요.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요. 네. 저녁 7시 정도에 거의 8시 정도에 한번 거래량 상승이 와줬었고요. 새벽 6시 정도에 거래량 증가가 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티 그린스펀은 이토로의 수석 전략가인데요. 이런 거래량 증가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강한 움직임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나와준다면 보통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다. 작년 11월의 하락세가 그랬다. 24시간 거래량을 봤을 때 오늘 아침에 그리고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을 봤을 때 가격은 그다지 많이 변하지 않았다. 기억해라, 이 시장은 10억 달러를 넘긴 2017년 3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긴 아주 극초기의 시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로 봤을 때는 적어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3700선에서 테스트를 한번 거치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크립토미스트라는 그런 분석가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또 루시드 TA라는 사람 역시 불플래그 패턴이 나타나면서 급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거래량이 굉장히 그래도 적은 편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앞으로의 장세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쪽의 기운 이야기들이 뉴스BTC에 나와 있고요. 아, 비트코인이스의 기사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3,400에서 3,600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 8,000달러까지 올 말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브그라츠의 의견입니다. 현재 3,400에서 3,600달러 선 가격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3,630선 현재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3,000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노보그라츠입니다. 노보그라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율표에 118개의 원소가 있지만 금만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많은 통화들이 비트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이유기도 하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 비트코인 투자에 올인하는 그런 밀레니얼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좋은 때인 이유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현재는 좀 많이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 베리 실버트는 이 비트코인이 이미 디지털 골드가 되기 위한 레이스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실제로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이나 비트코인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디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1%, 총 공급량의 1%가 넘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기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에 왜 투자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펜션 펀드 같은 경우는 4천만 달러 정도의 두 개의 연기금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처음 이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모건크릭이 이 비트코인 이 자금을 가지고 모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코인베이스나 벡트 같은 블록체인 회사들에 주로 투자가 될 거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암호화폐에 투자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회사 좀 유망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3000선 아래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아직 사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라고 그런 투자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의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과감한 움직임의 일환이었던 게 밝혀진 거죠. JP모건이 JPM 코인을 런칭한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CNBC를 통해서 JP모건의 이런 소식이 밝혀졌는데 지금 현재 그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블록체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거래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밝힌 겁니다. 자, 이 JPM 코인은 처음에는 국제적인 송금 이용이 될 거예요. 좀 스피드를 높이고 그런 결제 수단으로 좀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2017년 중반에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서 이번 JP 모건의 JPM 코인 런칭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큰 통신회사가 로컬 크립토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어제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도 나간 기사예요. 김포시의 지역화폐 개발에 KT가 사업대행자로 나서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지역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블록미디어에 또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관련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SV 인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물량이 풀리면서 또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CCN의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비트코인 거래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자본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불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요.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자본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약 1조 루피아, 달러 환산 7,170만 달러의 자본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선물 거래 요구하는 그런 자본이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보통 17만 9천 달러면 해결이 되는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너무 과도한 그런 자본을 요구하면서 거래를 막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0.42% 내린 3,545선의 거래에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0.14% 내림세였습니다. 3,565선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3,59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는 주요 상위 암호화폐들이 다 하락세 쪽으로 방향을 튼 붉은 모습 연출합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폭이 크진 않고요. 시장의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 보내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댓글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발전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